XSFM입니다. I, D, W, K. 도지사만 야당 강세. 지난 총선에서는 전 의석을 새누리당이 석권한 강원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일단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만들고 있는 더불어 UMC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변함없이 거대 여당 박시일과 환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로운 국민의 유면상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대 양당을 부셔야 됩니다. 소수정당 차별하지 마세요. 고용복지연금선진화 한나라 무소속 김상주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수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수정당입니다. 네. 아, 미안하네요. 상주 오빠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버뷰 보시죠. 강원도 오버뷰. 먼저 강원도의 지역구 변화입니다. 인구 154만의 강원도 선거구가 줄었습니다. 지난번까지 태백영월 평창정선, 철원화천 양구인제, 홍천행성 세 개의 지역구였던 것이 해체되어 두 개가 됐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인제 다섯 개 군이 합쳐져서 강원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서울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나왔습니다. 일단 강원도 충북의 거대 지역구하고 전남하고 충남에 도석기구 있는 지역구 후보들이 죽어나갑니다. 진짜로 이동하는데 예. 엄청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통폐합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백영월 평창정선 횡성이 단일 선거구가 됐는데 면적이 5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한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의 인구가 14만 74명입니다. 등록된 것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은 수의 유권자를 보유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8개의 의석, 현재까지 45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서 경쟁률은 5.6대 1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춘천시로 9대 1, 가장 낮은 곳은 강릉시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으로 각각 3대 1입니다. 새누리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노동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의 예비후보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는 지방선거의 재보궐 소요가 없습니다.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나의 첫 정당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강원도의 후보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다시 할게. 네. 잠시 후 강원도의 후보들의 이렇게 적어놓은 강원도 후보들 죄송해요. 네. 잠시 후 강원도 후보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젠 날 혼낸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 그린 맘메이드 세제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원전 대신 안전으로
기후변화 말고 정치변화를. 나의 첫 정당, 녹색당. 당원가입 문의는 02737-1711. 최소한 팔고 있는 광고에서 들으시는 모든 물건들은 xsmall.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방송할 때 생긴 버릇인데,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시간을 안, 말 뭐 다른 소리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첫 번째 지역 강원도의 첫 번째 지역구 춘천시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역사상 이 지역구의 가장 큰 이름은 박정희의 조카 사위 한승수입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 민주국민당으로 13대에서 16대까지 4선을 했습니다. 통일국민당이나 자민련 같은 야당이 차지한 적도 있지만 언제나 보수가 이겨온 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이야기할 텐데 14대 총선의 기록만 좀 특이합니다. 왜? 강원도를 대표하는 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겼었거든요. 디펜딩 챔피언 김진태 의원이 이곳에서 재선에 도전 중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현직 챔피언입니다. 예. 51세, 직업은 정당인. 아, 여기도 재밌는 게 국회의원은 대부분 자기 직업을 국회의원이라고 적는데 이 네. 김진태 후보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정당인으로 적었어요. 예, 그래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게 월급을 받는 곳이 직장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는 소속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네. 더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고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고민해서 쓴 거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당인이라고. 네, 그렇죠. 난 국회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이 더 중요하다. 새누리당원이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정은 이제 이분이 해오신 일들을 많이 보시면 이제 또 가능해집니다. 네.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사시 28입니다.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을 역임했고. 검사죠. 예.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과 없고요. 병역은 공군대위. 네. 자제부는 장남이 공군일병. 그 다음에 차남은 제1국민역인데, 이게 자료가 오래돼서, 지금쯤 아마 병역기, 뭐, 군대 가거나 했을 거예요. 아마. 제1국민역이라는 건, 이제, 신검을 앞두고 있는 장정을 뜻합니다. 그렇죠. 예. 국회 출석률이 좀 재밌는데, 2012년에는 100% 출석을 했어요. 네. 근데 해가 거듭하면서 거듭 떨어져서 2013년은 95, 14년은 80, 15년은 76%입니다. 짬 먹고 빠졌군요. 예. 예. 그러니까 출석률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긴 하지만 네. 첫 해에 그 100%를 좀 한 게 아마 실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조심을 잃었네요. 예, 그렇죠. 네. 그 대표 개인 전출했네 이러면서 예. 대표 발의한 법안은 19개인데 통과된 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하나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이게 그 간통죄 관련된 국면에서 나온 이제 개정안인데 네. 헌재가 헌법에 대한 그 법의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은 법률 제정 시점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위헌이 되면 이걸로 인한 이제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이 만든 법에 의하면은 법들은 대부분 이제 위헌 심판을 받으려면은 몇 번에 걸쳐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합헌하다 위헌이 되는데 김진태 의원의 법에 의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합헌 결정을 받은 시점으로만 소급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국가에서 배상할 범위들이 축소가 돼요. 네.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재심을 하는 사람이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만 국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예산을 아끼게 되는 건데 아. 문제는 이제 뭐 아주 거지 같은 뭐 이를테면 이제 다시 뭐 유신 시절과 같은 뭐 긴급조치가 생겼다. 네. 그 긴급조치에 대해서 또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면은 또 위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게 중간에 합헌이 한번 뜨면은 그 시기에 피해받은 사람들은 구제를 못 받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당이지만, 예. 그 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만든 셈이군요. 예, 그래서 국가 예산을, 예, 국가 예산을 아끼게 됐다는 찬사와 함께 네. 국가의 잘못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막았다는 비판이 좀 엇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되진 않았는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이게 이제 기억을 좀 못하신 분이 있겠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헌법은 정당 위헌 정당의 해산은 명시하고 있지만은 그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떤 직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소속 국회의원인 김미희, 김재현,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의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결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법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예. 해석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의원직도 상실된 게 막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요거는 네. 이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떤 포지션의 정치 활동을 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네. 그럼 종북몰이의 전위대쯤 됐습니다. 예, 예, 예.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공직선거법 19조가 뭐냐면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이 4조가 추가되어,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8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 이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정당 해산되고 10년까지. 네. 예. 그게 추가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게 이외에도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물난케 한 목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한 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한, 그러니까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찌됐건 이분들 이제 법률가잖아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되게 좀 난해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네. 통진당의 손발을 꽁꽁 묶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 대포에 해당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죠. 예. 주옥 같은 명언 몇 마디를 전하자면, 이제 뭐 한상균 위원장과 조계사의 대치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죠. 민주노총 그때 위원장이요? 예.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서 조계종이 분노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원형 보존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추가 희생이 오래된다. 그 다음에 2015년 6월 태극기 소각 사건 때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은 국민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 이라고 하셔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화형을 당한. 국민 화상으로. 네, 그렇죠. 네. 아, 뜨거.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반 박근혜 대통령 집회를 열어서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을 비판한 시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석기 체포 동의안 때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이니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 의원이 최소 31명, 찬성 이외의 모든 투표 행위는 다 종북이다라고 씌우셨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시장을 방문했을 때 막았던 시위 청년들한테는 대통령 때문에 고시원서 쓸쓸히 죽어간다니 인민의 낙원 북에 가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라는 트윗을 또 쓰셨죠. 고무 찬양. 예, 그래가지고 뽐뿌 유저가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죄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결과는 검색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드립은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 때문에 뒤숭숭하군요. 말려도 모자랄 대법원은 한술 더 뜨고요. 법사위 안 열리고 내가 선거운동이 바쁘다고 일어나? 라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네. 좀 보여주시는 트윗을 날렸는데, 네. 뭐 참고로 마지막인데요. 이분이 새누리당의 인권위원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력을 예, 누락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선거 카피는 춘천의 힘인데 힘을 HIM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의 파워기도 하고 춘천의 그 뭐 이런 뜻이 네. 되겠죠. 네네. 예, 이상입니다. 이분 참고로 강용석 씨가 네. TV에 나왔었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아, 강용석 씨가 네. 자기를 낮추고 네. 띄워줬군요. 이 양반은 위험하다. 그렇게 평가하더군요. 네. 아, 그 2차 대전 이후에 뭐 메카시즘의 교과서처럼 움직이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허영, 46세 남자,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참고하십시오. 부대변인은 되게 여러 사람입니다. 명함용직함 중에 하나입니다. 양구태생, 강원고, 고대사회학과, 고대국제관계학과 석사입니다. 집시법으로 92년 집행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전과는 70년생임을 감안하면 학생운동 좀 하시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예, 전과는 다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지선의 도로교통법 위반 최강 벌금은 300이었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의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19대 때도 충천시 경선에 참가했는데 예비 경선에서 4명 중에 3등 했었습니다. 이후에 지역 농산물 직거래 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지난 대선에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럼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도민주에 네.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우창 네. 의원하고 같은 케이스네요. 지난 대선에 안철수의 좋은 이미지 중에는 반값 선거운동이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이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로 마이크 안 쓰고 목소리로만 연설을 하기 같은 것을 안철수 당시 후보가 해석하였어요. 예, 예. 그 목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후보에게 목마 태워주고 거리를 누빈 인물이 허영. 소위 허영 목마라고 불렸습니다. 아. 1월부터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즉석 링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약은 청년, 예술인, 노인 등에 대한 기본소득법 및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법안. 지역 현안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및 ITX 청춘 열차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지역 공안을 제안합니다. 민자사업 요금 인상 제한 입법. SOC로 배차를 늘리겠다는 소리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을 춘천에 건립하겠다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후보 많은데요. 이유가 원주와 강릉에는 소녀상이 있는데 춘천은 없다. 저희 당은 없습니다. 그런 공약내는 후보. 네. 압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관광 상품은 아닐진데 그렇다면 뭐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된 예산과 땅을 얻어보겠다는 무슨 마스터 플랜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나름 열심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영화 귀향을 보고 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춘천 CGV에서 귀향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찍은 듯한 스크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인트로 부분하고 크레딧 부분만 찍었거든요. 이게 비매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촬영은 금지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한 명 더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또 그쪽은 귀향 마케팅이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황환식 51세 남자 기업인. 등록한 직업이 기업인인데 뭔 기업을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줍니다. 춘천생, 춘천초, 강원중, 춘고, 강대법대 졸업했습니다. 강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02년 대선 노무현 캠프 때부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보이고 05년 여루당 춘천시 당협위원장입니다. 2010년 이광재 선대본부장, 강원도지사요. 2011년 최문순 선대본부장. 집시법으로 집유 3년 전과 있습니다.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블로그의 배경이 최문순 지사를 업고 있는 모습, 이 배경사진입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의 경우는 후보 사진은 사람의 그 정치적인 보스를 알려줘요. 네. 옆에 찍은 사진은 그렇습니다. 황한식 후보도 뭐 참고하시고 허영 후보와 큰 차이가 없는 게요. 허영 후보가 영화 귀향을 보고 극장 내 촬영을 일삼은 것을 자랑하기 18일 전에 황한식 후보는 같은 극장인 춘천 CGV에서 검사 외전을 5시 50분 12관 A열 15, 16번에서 봅니다. 입장권을 찍었군요. 신한, 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한 카드. 이걸 다 찍어 올렸어. 아 진짜로? 일시불 2만원. 본인이 입장권 인증한 거예요. 허영 후보와 동일한 각도에서 똑같이 자막을 촬영했어요. 이거 누가 시켰는지. 허 후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셀카가 등장합니다. 예비 후보 자켓을 입고 영화표사로 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허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웬만한 포스팅을 후보가 직접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가 해주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네. 배고파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해물피자, 리조또, 알리오 올리오 먹었다고 먹포스팅 하는 것을 보면 혼자? 예, 아니요. 그 아내하고. 아니, 설마요? 먹기 전에 사진 찍는 예의도 그렇고 가게 인테리어, 인테리어 칭찬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이드에 나오는 마늘 바게트를 꼭 찍어야 한다는 등등의 블로거로서의 기본 예절을 알고 있어요. 괜찮은 블로거네요. 따라서 이것은 네. 컨설팅 업체의 솜씨가 아닙니다. 아, 애정이 있다는 얘기군요. 바로 밑에 닭갈비 먹포스틱을 봐도 일관성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저 두 글이 프로필 폴더에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 혹시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은 블로그로서의 전업을 먹방 갈라고 그렇죠. 예. 후보 블로그가 전체적으로 예, 맛집 소개 반 셀카 반입니다. 인간 미만 돋보입니다. 예, 인간적이네요. 춘천버스 중공영제 도입에 연간 60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현실성 판단은 춘천시민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시고 집 앞에 도서관 공부 잘하는 엄마 프로젝트를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 등의 시장급 공약밖엔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아, 네.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용범 55세 남자 직업은 사회복지법인 한아름 대표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지성로입니다. 춘천중앙초 춘천중 춘천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79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사무처장,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요. 특이하다.
아니, 옛날에 민노총이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항로총에 있다가 민노총 생기고 나서 아. 민노총들이 많이 옮겨갔거든요. 이분은 민노총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저는. 네, 그쵸, 그쵸. 아, 때를 잘못 들어서. 아, 이분은 민노총 인사였군요. 그, 네. 이제, 데모 오래 한 사람과의 차이. 연식. 이 데모꾼. 네. 전문 시기꾼. 네. 저번에 제가 평가했잖아요. 네. 어디 새누리당 담당자한테. 어쨌든요. 책상을 치고. 네. 네. 97년 새정치국민회의 춘천 지구당 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지구대 아니고 이 병장아. 지구대. 네. 지구당. 예, 예. 네. 네, 지구대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춘천 지구당이 어느 춘천 지구당 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아, 국민회의. 예, 예, 예. 예. 국민의정부 노사정위원회 대변인,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 지지 선언한 한화갑. 네. 공보 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 정통민주당 공보 네네. 특보. 아니, 정통민주당 시절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민주정부 10년 때였겠죠. 네네네네. 16대 총선에서 당시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낙하산 공천으로 지역에 투하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너무 빡이 친 거예요. 네. 이 양반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항의해서 일주일간 천막 치고 단식을 때리십니다. 그거 뭐 때릴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준비했으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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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결국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네. 무소속으로 출마해 꼴찌로 낙선을 하고 맙니다. 16대 때? 네. 아, 이분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 전문 용어로 호남형 후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좀 의미가 있어요. 8.6%나 받았어요. 아, 10%에 육박했다. 그렇습니다. 17대 때 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후보를 사퇴하고 탈당을 또 했습니다. 네, 왜? 네. 왜? 네. 근데 이 사퇴의 변을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탄핵 역풍 맞을까봐 민주당엔 못 있겠다. 제가 판단한 건 그래요. 짱 솔직해. 예, 솔직하네. 그래서 비교적 솔직한 양반이라서 저는 호감이 네. 갔습니다, 갑자기. 그냥 탈당한 거야? 아니면 열린우리당으로 간 거예요? 아니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출마해요, 그래서 7.7%를 득표하고 꼴찌로 또 낙선. 탄핵 역풍을 맞을 것 같은데 여로당은 못 가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아휴, 안 됐다. 아이고. 아이고. 2003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철새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화를 버럭 내셨어요. 아니, 그게 무소속이니까 철새는 아니야. 아니요, 2003년 그러니까, 2003년 오마이뉴스 아니, 인터뷰니까요. 계속 무소속에 나오신 분이죠. 예, 예, 예. 철새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너무 화를 냈어요. 아, 근데 이제 글로 보여요, 화가. 그 심판의 내용이 찍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뒤를 좀 들어보세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인터뷰를 놓으시고는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합니다. 첫 번째 멋진 후보네요. 네. 야. 전 바로 이렇게 멋진 후보부터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 호남형 취소. 충청도형이에요. 종합판이 종합판. 네. 물론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예상하시죠? 또 꼴찌 했군요. 네. 그리고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네. 뭐 어떻게 해도 무슨 방식으로 막 뒤집어 봐도 왠지 안 나온다. 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제가 무슨 검찰 뭐 저기 아니니까요. 100만 원이. 네. 근데 추정컨대 뭐 18대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2014년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의 한 명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여기서 새정치연합은 새정치 그 새정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전이죠. 네. 그 안철수 저기 하는 그거요. 아, 안철수당 새정치. 아,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그 당 창당하려고 했던 그 시절. 예, 2014년. 근데 안철수 씨가 그때 느닷없이 민주통합당과의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합당하는구나. 예, 그래서 헌물을 키게 되죠. 아, 네. 그러고서 이제 기다립니다. 네. 어, 이번엔 출마 안 하고? 아니요, 아, 아니요. 출마가 아니지. 오케이, 출마했으니까 지금 제가 네.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비로소 20대 총선 국민의당 예비 후보에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같은 당에 지금 윤택구, 네. 변지량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공천 신청만 해놓고, 네.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다고. 그렇죠. 지금 짜증이 만땅 나 있어요. 막 보도자료도 뿌리고 난리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네. 근데 이거 준비한 제 입장에서 뭐, 감사한 일이죠. 아, 아직 예비 후보 등록 안 한 국민의당 후보가 두 명이나 더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3월 13일 현재, 춘천은 결국 경선 지역으로 분류돼서, 네. 그 방금 열고 한 양반들 있잖아요. 네. 윤택구 씨, 변지량 씨. 네. 예, 그분들이랑 경선해야 됩니다. 아,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도 되지 않은 두 사람과 네. 경선을 치를 예정이군요. 예. 국민의당의 한 사람의 현재까지 정식 등록되어 있는 예비 후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양반은 야권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에는 한 사람의 후보가 더 나와 있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네, 정의당.
정의당 강선경 45세 여자 정당인.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보안길. 홍천에서 태어났고요. 홍천 명덕중 명덕초 양덕중 춘천여고 강원대 경영대 2년 수료하셨습니다. 민노당 때부터 시당위원장, 시부위원장으로 시당을 지킨 인물로 현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5대 지선 춘천시의회 비례, 6대 지선 강원도의회 비례로 출마를 했어요. 뭐 예상하다시피 아, 네. 그렇죠. 네. 영승 2패의 슬픈 전적을 보여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류 당과 민노당류 당, 요거는 UMC의 견해인데요. 네. 네. 민노당류 당. 민주당류 당과 민노당류 당의 강원도 지역에서의 확연한 차이는 레고랜드 문제입니다. 이 건은 지역 이슈지만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경 후보가요. 이거 사실 지역이 어찌저찌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갔죠. 이제 땅 다 봤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출마 선언문엔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정강원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골프장 개발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라는 개발 명목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단골 소풍 장소였던 중도에 대규모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레고랜드 건설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 선언문에 했다는 얘기를 아예 했어요. 그리고 노동계약 무효, 청년 의무 고용, 농민 소득 보장, 설악산 케이블카, 삼척 원전, 레고랜드 반대 이런 정책 기조만 보면 제법 중앙 정치인스러운 태도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레벨이 김진태 현 디펜딩 챔피언 수준이네요. 네. 김진태 의원도 이렇게 중앙에서 계속 막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가 춘천시의 후보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을 뽑으셔야 될 겁니다. 원주시로 넘어가죠. 강원도 원주시 갑. 이 여야가 실제 여야로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된 88년 13대 총선부터의 기록을 저는 지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원주에서 민정당류 정당과 민주당류 정당의 스코어는 8대3입니다. 통일국민당이 강원도를 휩쓸었던 14대를 제외하면 여야가 2대1 정도 비율로 주고받습니다. 먼저 소개하는 원주 갑은 중앙동과 원동, 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 1, 2동, 무실동, 문마급, 호저면, 지정면, 불원면, 귀례면입니다. 원주시 갑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자, 박정화 49세 정당인입니다. 남자 부셔주세요. 네, 남자. 네. 고려대 농업경제학사. 같은 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수료했고 전과 없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보니까 MB 시절의 마지막 대변인이었어요. 그 춘추관장, 그 제주도 특별시 정무부지사, 6.4 지방선거에서는 정몽준 선거 캠프 대변인, 즉 대변인 경력이 되게 화려한 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정몽준 선거 캠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은 MB 시절 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었고요. 안국포럼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골수 MB맨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MB 예. 위험하네요. MB 대선 캠프 때부터 공보 특별 보좌관을 했고 대선 기간에는 김윤영 여사의 수행을 했어요. 아,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이분이 대변인하던 시절에 MB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는데 네. 이 시기에 수첩에 거론된 5명은 민간인이 아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공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브리핑 등이 잡히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청와대 대변인들도 보면 참 어그로 되게 많이 끄는데 네. 그런 거 치고는 어그로를 크게 끌진 않았어요. 이것 빼고는. 또 당내에서도 이런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그로 안 끌고 하는 능력을 많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어그로 크게 안 걸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변인마다 주옥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보면은. 일단 엉덩이도 만지고. 네. 그렇죠. 네. 선거 구호는 원주를 확 바꿀 유일한 선택. 네. 급이 다른 박정화가 격이 다른 원주를 만듭니다. 네. 선거 예비 홍보물을 보면은 이제 뭐 법안과 결를 꼴찌, 19대 국회 같은 보수 일간지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공약은 총 5개인데 가장 이제 좀 제가 주목한 거는 두 번째. 요우커드를 원주로. 뭉칫돈이 몰린 원주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우커는 이제 중국 여행자들이잖아요. 아, 요우커. 예, 요우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게 되냐면은 이분이 제주도 특별시 정무부지사를 했어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상당히 중국인의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지난번 그렇죠. 타이완편 거기 또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공약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제주처럼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몰려오게 하겠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 지원 확대 등 원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정무부지사 경험으로 이제 원주를 중국인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치악산 못 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원사 종에 누가 낙서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은근히 강원도의 후보들 중에서 그 투자 유치 이민 제도라든가 요커를 몰겠다든가 하여간 중국 자본을 강원도로 끌어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1차 산업 기반으로 갔던 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전남이랑 네. 강원인데 네. 여기가 좀 약간 이런 경향이 많이 보여요. 강원도, 관광으로 목숨을 걸려 그러죠. 그죠. 1-3차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원주 제주 간 저가 항공 노선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원주 제주 노선이 한 탑승률이 80%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방공항 치고 원주공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좀 굴러가고 있어요. 네. 근처 공항이 없다 보니까. 네. 저가항공 이거는 뭐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박정화 후보는 제주도에서 본바대로 지역공약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 보입니다. 참고로 원주공항은 행정구역상은 행성군에 있습니다. 네, 선거구로 달라요. 네. 예. 그다음에 최동규 67세. 평창 출신입니다. 한라대학교 동북아 경제연구원 원장이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카이스트 공학 박사, 강원도 정무부지사, 전과 없습니다. 전 중소기업 청장이고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트위터 계정은 있는데 201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이후로 휴무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선거 상황을 중계하는데 뭐 좋습니다. 뭐 좋아요 한 200개 나올 정도니까 뭐 이런 좀 예비 후보 페이스북 치고는 소소한 편이에요. 예. 일찌감치 김진성 강원도지사 시절에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고요. 네. 2008년에는 후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와 함께 이제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이광재하고 한번 다투기도 했죠. 그때는 이광재 54.57%, 최동규 후보 33.344%로 졌어요. 네. 이후 MB의 중소기업 브레인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 가장 큰 경력인데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실 줄 알았네요. 이력이죠. 그러니까 예. 주로 어맹부 정부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계속. 예. 강원도가 좀 그래요. 예. 사실 이력을 보면 중소기업 브레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은 게 이력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뚜렷한 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래된 새누리당계의 모비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박스 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안 보고 이렇게 뒤져가지고 꺼냈더니 중소기업 청장 이래 예, 그냥 갔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건 뭐 강원도 정무부지사나 중소기업 청장 정도 했으면 좀 그래도 좀 경력은 있는 편인데 그에 비해서 좀 디지털 쪽과는 상관이 없는지 블로그 운영도 안 하는 걸로 보면은 아마 연식에 따른 무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의외로 경력에 비해서 자료가 되게 안 나오는 분 중에 하나예요. 네, 예. 후보 예비 후보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네요. 네. 네네. 김기선 현재 챔피언이죠. 63세 남자고요. 네. 직업은 국회의원.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김진태 그러니까. 후보가 되게 특이해요, 진짜. 예.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 현재 강원도 국회의원 협회장. 19대 국회의원이고 보건복지위. 그다음에 뭐 이제 강원도에 있는 후보들의 대부분의 공약이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소속이고요. 네. 그렇죠.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경력이 있습니다. 육군 하사 제대했고 장남도 병장 제대했어요. 네.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하나 있는데 벌금 100만 원 낸 경력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20일. 이 Y2K 설날쯤에 한번 기분 좋게. 그렇죠. 예. 정치의 시작은 81년 공채로 민정당 중앙당에 들어간 당뇨 출신이에요. 취미는 바둑인데 아마 바둑이요? 무려 아마 7단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7단. 예. 아마 그 새누리당에서 그 알파고 중계를 한다라면은 대국을 중계하면 이분이 해설하실 기세라고 보고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86.96에서 95.65로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 상임위 출석률은 83%. 네. 법안 대표 발의 62건인데 수정 가결된 게 2건. 그러니까 뭐 타율이 형편없죠. 그렇네요. 그 수정 가결된 법안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 일부 개정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법 내용도 조금 재밌는 게 효사장의 장려를 위하여 교도소를 효행 교육의 대상 기관에 포함하자 뭐 이런 교도소에서 효행 교육을 이건 정말 낼 법안이 없어서 네. 네. 진짜 쥐어 짜냈네. 근데 이게 가결됐어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럴 때 가결되는 법안은 무쟁점 법안. 네, 쟁점이 전혀 없죠. 뭐야, 시비를 걸 수가 있어야지. 네. 그나마 걸 수 있는 시비는 그게 무슨 법이야 정도.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들으면서 비웃는 정도. 네. 네.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 회의장 발언 때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네네. 방해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는데 네. 갑자기 김기선 의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네. 시범을 보셨죠. Like me. 네. 그러자 Like me. 네. 그러자 서기호 의원이 김기선 의원님께 말한 것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이어서 이제 서기호 의원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 있다. 며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김기선 의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점심 뭐 먹을까? 그렇죠. 그랬더니 서기호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서 해라라고 지적을 했었죠. 아... 뭐 아무래도 사드 배치 후보지의 원주도 그런 데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입장을 갖게 됐는데 네. 사드는 필요한데 원주는 안 된다. 네. 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재출마 이유가 원주가 새로운 번영과 영광을 이어갈 중요한 골든타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뭐 저희 당이지만 골든타임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욕먹어요 진짜로.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입에 올린 이후로 지금 그 공천 대상자들이 다들 떠들고 있죠. 아니 이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예, 지금 폐륜이 넘실대고 있어요. 뭐 새로운 공약은 없고 19대 때의 공약을 완수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걸 19대 해야지. 다 못해서요. 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46세 남자 변호사 충북 제천생 원주 중 원고 어릴 때 이사 온 것 같죠. 한양대 법대 민변의 노동위원회 의원 전과 없습니다. 정당인이 되기 전에 07년에는 원주 화산경마장 반대 소송을 맡았고요. 2014년에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사태와 관련해 10만원짜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골 변호사로 잠시 언론을 탔습니다. 네. 대기업의 영업부실 문제를 혼자 들이받은 사건으로 유명해졌었어요. 네.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원주교도소 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쓰일지 아직 모릅니다. 무실동과 단계택지 등의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인데 이것도 집으로 만들면 교통난이 날 것이고 상가를 만들자니 지역상권을 죽일 거다. 따라서 테마파크를 만들자. 근데 그 테마가 특이해요. 어떤 거죠? 교도소 원형을 보존해 교도소 체험. 범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법무 테마파크를 활용하자. 또한 원주는 지금 사드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사드의 배치 유력 후보지가 된 관계로 소속이고 뭐고 지금 웬만한 후보들이 사드 원주 배치 반대를 위한 연대를 하자고 지금 권성중 후보는 제안했습니다. 네. 이것은 님비일 수도 좋은 액션일 수도 있죠. 예, 하여간 님비인 건 분명하고요. 박우순 남자 65세 2010년 7월 재보선에 당선돼서 21개월 동안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원주생, 월송초 분교, 원주중 졸업했고 원고 1년 중퇴 뒤에 검정고시 후 서울대 사회사업학과, 병역은 공군 중위, 사시 25회, 전과는 2013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300. 300이면 셉니다. 센 거죠. 네. 재보선에서 한번 당선이 됐고 15, 16대 때는 자민련 후보로, 18대 때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모두 낙선합니다. 재보선으로 입성한 뒤에는 법사위와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같은 것 말고는 의정활동 잘 안 보이고요. 블로그에 보면 직접 쓴 듯한 자기 얘기가 있습니다. 외지 생활과 향토에 라는 제목의 글을 보죠. 대학 1년 교양과정부에서 대표 선출이 있었다. 이때 강원도 학생은 한 명뿐이었고 여학생이었다. 나는 강원도 사람끼리 잘해보자고 여학생을 설득했고 그 여학생은 당연히 나를 찍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그녀는 기권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처음 보는 사람을 누가 어떤지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원도 사람은 참으로 지역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고. 그녀와 함께 원주, 춘천 등을 자주 다니다 보니 정이 들어 후에 내 아내가 되었다. 이게 지금 아라우 스토리군요. 앞뒤가 좀 아마 지역민끼리 짜웅하는 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신 걸 보면 지역이기주의가 없다는 게 낫다는 건지도 몰라요. 트위터는 지난 총선 때까지 운영하시다가 멈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다른 컨설팅 업체랑 하나 보죠.
네. 그리고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는 신동일 후보가 탈락했고 권성중, 박우순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김수정, 54세 남자, 직업은? 직업이 좀 특이해요. 발명가입니다. 인벤터.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타임한테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걸로 돈을 번다고 꼭 그게 직업은 아닌 거예요. 네. 아까부터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얘 직업은 작곡가예요. 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시흥길이 주소고요. 문막초, 문막중, 문막상고 연세대 정경대 행정학 석사입니다. 네. 전 원주 문화 소비자 모임 회장. 문화 소비자 모임. 그 문화 소비자 모임 좀 어때요? 느낌이. 문화 소비자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리뷰어 모임. 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소비자로서 기업 감시 활동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렇다고 한답니다. 클리앙 자기의 모임. 네네. 네. 그리고 현재는 강원 네일 포럼 선임 공동 대표고요. 네. 그리고 직업이 발명가잖아요. 천지인 계량 휴대폰 자판 특허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돈 벌었겠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2006년 정통부 장관상도 휴대폰 관련으로 받았어요. 돈 못 받는 얘기 취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번 발명을 해낸 사람이네요. 본인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본인은 안 모르겠죠.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기술위원도 지냈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경력 사항이 영어 강사.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민법 강사. 네. 가르칠 줄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교육 영어책도 만들었고요. 한 30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공사다망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 예. 오, 열심히 사는. 예. 천지인 가지고 밀면은 주요 정당 공천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안타깝네요. 글쎄요. 네. 뭔가 천지인. 지금 국회의당 근데 무시하셨고요, 천지인 일단. 계량 휴대폰 자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인은 다른 사람하고. 올 버전이 아니야. 네. 아, 계량. 뭐 이렇게 좀 약간 바꿨나. 뭐.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경력사항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대 총선 원주 갑 국회의원 야권 단일화 경선 후보. 무슨 소리야? 아직 하지도 않는데. 그죠? 한단 얘기겠죠. 19대요, 19대. 아, 네, 19대. 네, 정신 차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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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네. 근데도 뭔가 이상해요. 길고 복잡하고요. 네. 예, 그래서 뭔가 빠져 보이죠? 뭐죠? 무소속인지 정당 출마자인지 안 보입니다. 아.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통합진보당 원주 지역 부위원장을 지낸 통진당 출신임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기는군요. 네, 통진당 이력을 숨기고픈 약간 귀여운 속내가 보이죠. 와, 네. 발명가의 통진당인데 지금 국민의당이라니. 예, 굉장히 희한하죠. 네. 와, 네, 재밌다. 그런데 네. 이번 강원도에 정말 특이한 코스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이라 없어요 그런 거. 그 자신의 블로그 타이틀로 원주갑의 나팔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문짝만하게. 예,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나팔수라는 단어의 어떤 이미지. 네. 그 어원과 뭐 뜻과 상관없이 약간 어용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나팔수를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네. 나팔수. 네, 그래가지고 뜻이겠지? 이걸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요. 이런 응용한 문장들을 블로그 곳곳에서 보여요. 나팔수. 네, 나팔수를 응용한 문장들이요. 나팔꽃. 뭐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농민, 청년들을 위한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상지대, 연세대 등 지역 내 4개 대학 특화 발전 방안의 수립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젊은 인구 유입 정책. 생각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를 지역 내 전입자를 우대하는 지원책. 원주 입구에 IC 신설. 서원주 터미널 신설. 대형 환승 주차장을 문막 지역에 만들겠다. 정도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냥 뭐 도지사 공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2016년 3월 13일 현재 단수 추천되어서 경선 없이 국민의당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아. 정의당. 정의당. 최석 38세 남자. 직업은 법무사 최명재 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전과는 없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전과에 대해서 따로 얘기 안 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따로 얘기 안 하면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 전과가 없는 겁니다. 일산초 치약 중 원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원주 일산초입니다. 네, 현 정의당 사설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부소장. 이거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몇 주 전에 간 적 있잖아요. 네, 여의도에. 예. 예. 이게 도별로 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은.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정의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 낙선합니다. 6.4 지방선거 원주시 세금도둑 잡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세차에. 네. 네, 요런 차를 몰고 예, 시의원에 재차 도전하였으나 낙선합니다. 이 당시에 우쿨렐레를 연주를 하면서요. 본인이요. 우쿨렐레요? 네. 그 작은 기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이제 후보 자신이 본인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물건 파는 거나 표 파는 거나. 예, 예, 예. 그래서 동네에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네요. 우쿨렐레. 네. 그래봤자 뭐 2연패 낙선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서 평균 임금 300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 돌려막기식 가짜 복지를. 국가를 국가가 성실히 책임지는 진짜 복지로 실현하겠다. 네, 정의당의 중앙 공약이죠. 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 원주시를 수도권 인접 의료복합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아까 그 말씀하신 관광 도시 나오네요. 네, 정당 명부식 연동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원주에 하기만 해봐라. 요게 공약입니다. 네. 아, 네, 하기만 해봐라가 공약이에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아, 제 느낌. 아, 예. 하여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체화된 약간 좀 뜬구름이잖아요. 네.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발표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원주시 각 지역 이슈 중에서 네, 그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관계된 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저 최석 후보는요. 네. 어,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원주는. 그래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누가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어, 원주시? 네. 아무도 네. 없어요? 네. 뭐요? 네. 이거, 열병합 발전소. 발전소? 예. 어, 나도 몰랐어, 몰랐어. 그래? 몰라요? 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 원주시가 화회 특화 관광단지. 아, 어렵다. 네. 네. 화회단지. 화회. 꽃나무. 예, 네. 화회? 특화 관광단지를 발음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관광단지. 아, 나 발음이 되게 안 좋아. 네. 진짜로. 네. 하여튼 이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꽃으로 사계절 이렇게 즐긴다는 네, 그런 대단히 단지예요. 네. 근데 이거 돌리려면은 열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야, 화훼단지를 지으려고 발전소를 지으려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어떻게 뭔가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네요. 네, 일이 커졌어요. 겨울에도 꽃을 키우려면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이 난방이 네네네. 필요해서 그럴 네. 거예요. 네. 예. 그건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지으면 보통 이렇게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원료가 유해하냐, 아니냐. 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이 지역에 관광단지가 생기면 여기 지주들이랑 상인들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총선 이슈로 좀 번진 상황입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원창묵 현 원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시장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공개 토론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대표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비교적 이런 개발 문제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예. 경우에 따라 당선권인 후보들은 의견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원주시 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을. 개운동, 단구동, 명륜12동, 반곡관설동, 봉산동, 행구동, 소초면, 신림면, 판부면, 흥업면입니다. 새누리당 이강호, 62세, 현직 국회의원. 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예. 강원도 법학과, 조지 워싱턴 대학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센터장,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네.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경력입니다. 예,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전과 없고요. 병역은 보충령 및 소집면제, 무종 3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뭐예요? 이제 무종이 7급이에요. 재검. 네. 재검. 근데 옛날에는 재검 세 번 받은 면제였거든요. 그래서 재검 세 번 받아서 면제 받으신 케이스예요. 와.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검사 찾았어요. 이거 무종이 뭐지 이러면서. 인정합니다, 판타님. 네. 네. 유독이 면제 받은 정치인들이 무종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92.53%, 상임 출석률은 89.51%로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인 47건인데 가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열, 영할령푼, 영리. 그, 이거 정도를 청취자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현격하게 가결 혹은 수정대안 폐기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야당보다. 야당이 조금 있으면 그건 상당히 잘한 거고, 여당이 없으면 되게 못한 거라고 보여주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죠. 예, 예, 예.
일단 저는 수정대한 폐기는 체크하지 않았고 이제 가결률 수정 가결. 하여간 19대 네. 때의 현역을 뛰었던 의원들의 경우는 예 수정 가결 및 대한반영 폐기 혹은 뭐 국회 출 본회의 출석률 이런 것들을 간간히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입법위원으로서는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지난 할 일이 없다. 예, 네. 뭐 빵이니까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득표율 차가 1.5% 아주 신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2015년 국회의원 후원의 모금액은 전체 8위. 우정본부, 우정사업본부에 있었던 경력 탓에 집배원의 처우에 좀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의정활동을 네. 보면은 핵폐기물 관리에도 관심을 좀 보였습니다. 네. 뭐 전국의 감전 노출이 있는 신호등과 가로등의 개수가 2만 5천 개라는 당시에는 꽤 주목을 받았던 자료도 이강호 의원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 중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냈다는 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국회 내에서 활동을 보면은 정파성이 강한 언행이 없는 편이고 위에서 열거했듯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입법보다는 예. 다른 형태에서 예. 네, 활약을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뭐 그렇죠. 집배원들의 뭐 질병 발생률, 뭐 치료율이 왜 이래요,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해결을 해내는 예, 그런 식의 활동은 좀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중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공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의 2배 가깝다면서 질타하는 그림도 좀 만들어냅니다. 예. 네. 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네요. 근로고용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할 산당공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 양산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아주 특이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타율은 낮지만 좀 성실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홈페이지도 맡겨보니 잘한다 이강호 이런 카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세부 공약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 거시 공약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주 경제 발전 기반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읽어주지 마. 의미 없는. 아유, 아유. 네.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요것도 요새 너무 유행이라서 네. 좀 의미가 없죠. 예, 그런 일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52세 남자, 변호사, 전과 없고요. 단계초 대성 중 원고 서울대 법대, 사시 28회, 연수원 18기로, 더불어민주당에는 있을 법한데 참 없는 검사 출신입니다. 19대 민주통합당 후보였고요. 지난 토요일에 공천이 확정돼서 이변이 없다면 이 사람이 원주시 의뢰 더민주당 후보입니다. 확실히 지선보다 총선은 후보 개인별 들어가는 돈이 좀 더 큰 선거라 네. 온라인에 블로그도 잘 돼 있고 웬만하면 페북들도 다 하시고 그런데 공약은 진짜 없네요. 일단 환타님이 읽어주시는 저런 시덥자르고 절대 안 읽는다 치면 참 없네요. 그럼 중앙당은 뭘 보고 공천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단수 후보라 세우긴 세웠어야 했겠지만 여간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것 말고 공약 비슷한 것도 못 봤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네.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이석규 39세 남자 전배요.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입니다. 되게 야하다.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지 마. 이사식이다 네. 비유해. 원주 단계초 원주 중 원주고. 함께하면 되지. 여봐요. 네. 네. 하세요. 서울대 미학과 졸업했고요. 그 방금 전에 그 야한 공동체. 네. 함께하는 공동체. 네. 여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법률, 의료, 아, 통역, 아, 지원. 네. 네. 그런 거 지원.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야한 단체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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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네. 그 생각해보니까 약간 야한 것 같기도 하네요. 빨간색이에요? 네. 아니, 피리 소리가 나와요. 음악으로. 이렇게 피 네. 하면서. 리썸 피리리. 아, 네팔 노래. 어디 나라 말이죠? 네팔의 네. 민요예요. 아 민요예요? 네싼 삐리히니. 왜 그거? 이거 이거야. 그래로 장기. 네. 네싼 삐리히니. 왜 울어? 그겁니다. 네. 이게 미친 듯이 반복됩니다. 네팔 민요를 외우고 아 네팔 민요라는 사실 알게 됐네요. 네. 하여튼 이게 미친 듯이 반복돼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 흥얼대고 이거 보다가 말고. 예 네. 예. 네. 하여튼 홈페이지는 근데 폐허가 됐어요. 아 예. 네. 근데 블로그를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집행위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장. 을 했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 조직부 팀장. 뭐 이런 거 하셨고요. 진짜 국민당은 많이 겹친다. 네네. 그렇죠.
겹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항상.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네. 지난 1월 13일에 정치는 더 이상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내가 공천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 내가 공천돼야 된다. 네. 예, 내가 정치 주체가 돼야 되고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를 대신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라고 국민의당 후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뭐 도저히 공약을 찰 수 없었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찰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약이... 뭐 페북도 하고 다 하시는데 없어요. 그렇죠. 네. 인사했습니다. 이런 사진만 네, 출근 인사만 무지하게 합니다. 맞아. 네. 다 그래. 다. 죄송한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그 원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생협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동네고 맞습니다. 지방공동체, 지역공동체가 되게 활성화된 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원주에 좀 어울리는 컬러 같기도 한데요. 저는. 네. 하여튼 네. 단수 추천되어서 경선 없이 국민의당 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중연합당의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와. 우후. 민중연합당. 네, 민중연합당 이승재 46세 남자 정당인. 강원도 원주시 우무계로가 주소고요. 경남 마산 중앙고와 강원도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예, 전 민주노총 원주 지역 지부 사무차장,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협력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민주연합당 도당 창당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시고 사드 원주 배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운동권이시네요. 네, 네. 지금 전과 5범으로 나오시는데요. 보통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네. 예비 후보자 정보 공개 섹션에 보면은 전과 기록 증명서랑 정교학력 증명서가 스캔되어 나오잖아요. 오,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어, 이분이 안 나왔어요. 예. 네. 아, 그게 없어요? 이거 제출하는 후보 저 처음 보네요. 네. 근데 그거 없는데 왜 어떻게 예비후가 됐죠? 예비후보니까. 아니, 그 등록을 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전과 5범이라고 본인이 밝혔고요. 근데 뭐 증명... 그 정도 시위하셨으면 뭐 다 시, 네. 시위 관련된. 네, 증명서는 스캔된 게 없습니다. 아, 증명서를 아직,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돌았던 썰 중에 어떤 분이 경찰이 되고 나서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 번씩 신원, 조회 같은 걸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주거 상태가 뭐 중상층이니 서민층이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은지원을 쳐보니까 국가기밀 르헤 누나의 조카분이시다 예.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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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 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20대 네. 국회의원 선거 원주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첫 도내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민중연합당의 이름으로 문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민중들의 지적 정치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네.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위협인 사드 원주 배치도 결사 저지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앙 정치에 대한 공약으로는 민중연합당 공약의 공통 공약으로 보이고요. 네. 지역 공약 같은 경우에는 원주 후보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림비. 네, 네. 그래서 본인의 공약은 없고 뺏겼다. 아, 네. 이렇게 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후보를 보자마자 그걸 파악해내다니.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민중연합당의 예상되는 행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 중앙공약을 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집회 예. 쪽으로 정과가 5범이 되려면은 보통 까는 스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경험상. 네.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럴 포지션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되는 포지션. 그쪽 역할만 주로 좀 맡으셨죠. 그러니까 파이터네요. 예. 파이터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파이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원주시 의뢰 민중연합당 후보로 나와 주셨고 강릉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13대 때부터 또 얘기를 하면 13대 때는 강릉시와 명주군, 양양군 이렇게 두 개의 선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16대 때부터 단일 지역구인 강릉시가 됐습니다. 민주당 유당 13대 이후에 13석 중에 단 두 석만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13대 이후에 연달아서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인물이 새누리당 챔피언입니다. 권성동 55세 현지 국회의원이고 2선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했고요. 같은 학교 대학원 사법전공을 수료했습니다. 18, 19대 국회의원이고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비서관, 사시 27회고요. 뭐 그전에는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를 했습니다. 전과 없고 병역은 해군 중위, 장남 현역 갔어요.
본회의 출석률은 86%, 상임 출석률은 87% 정도로 강원도 의원들이 이게 높아요, 되게. 출석률이 좋네요. 성실하세요, 네. 되게. 중앙당에 따돌림 당하나 봐요. 무슨 모임에 못 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밥 먹으러 많이 가야 되고 그런데. 예. 재미있는 건 이 중에서 유독 출석률이 낮은 상임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되게 높았는데 여기만 유독 낮아서 이제 전체 점수를 깎아먹은 데가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52%밖에 참석을 안 했고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도 평균보다 낮은 81%. 대표 발의한 법안은 73건인데 이 중 16개가 가결됐습니다. 가결, 원안 가결. 예. 네. 그러니까 2할 2푼으로 현재까지 소개한 강원도 괜찮아요. 의원 중에서 가장 네. 높은 편입니다. 네. 그에 대한 여당 의원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 예. 그에 대한 일반적 오해와 달리 그 발의 법률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해는 좀 이제 이분들 좀 세신 분이잁아요. 네. 근데 발의 법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고요. 특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는 이게 이제 군 형법에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군형법하고 부딪혀가지고서. 네. 성폭행 범죄에 관해서는 이 조항이 무효화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면서. 가족 구성원에게 당한 성폭력의 하나예요. 그렇죠. 고소할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고소 제한의 범위를 풀었다는 점에선 이건 분명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보한 법률을 평가해줄만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전혀 앞에 것을 네. 잘 맞추기가 어려울 네. 네. 이 때문에 은수미 의원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의 고향이기도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을 막은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됐었는데 개인적 소신으로 대통령 공약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죠. 강릉의 새누리당 후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입법 네. 부분에 있어서는 빛과 그림자가 명확한 반면에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정권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꽤 돋보였습니다. 네. 일단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 이제 진짜, 이건 특위. 진짜 일색. 네, 특위 이력만 봐도 알 수 있죠. 환타님. 이분이 하신 거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하셨고, 네. 국무총리 황교안 임명동의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 네, 국무총리실 사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가 디펜스 해야 할 곳마다 가 있었다. 예, 네, 그 다음에 네.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국민 공공자,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 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게 그 이제 현 정부를. 카시아스 정도의. 수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최고의 방패예요. 네, 그러니까 무지하게 만들어 네. 다니시네.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 기억하시는 모든 사건에 소방소로 나섰고 또 선동열급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이를테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사건과 관련해서 당신은 이제 최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네, 최동국 검찰총장. 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을 짜집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셨고. 그런 말을. 예. 그다음에 국민도 아닌 국정원장이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한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이냐. 이게 만약에 선거 개입이라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되겠네? 라고 비판을 하셨고 단순히 종북 세력 척결을 지시했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 개의 글을 단것 가지고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열심히 살았다. 그렇죠. 그동안. 최동욱과 민주당 간의 모종의 커넥션을 의심한다. 그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나서 이제 그 경제사범에 대한 재벌에 대해서 이제 사면 뭐요? 안 한다고 사면 안 해준다고 안 한다고에 대해서 예. 사회 지도층만 가석방 안 하는 건 역차별이다. 아, 그렇죠. 라는 말을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때는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단의 평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감 중에 비키니 여성 사진 검색 논란도 좀 있었죠. 아하. 이거 이제 찍혀서. 권성동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 기사 검색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검색 환경이 참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사신 거군요. 뭐, 새누리당, 이제 저희 당을 좀 실드를 치자면은 네. 요즘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진짜로 X자를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기사를 보다가 비키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 그 요즘에 인공지능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자기가 기존에 이렇게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광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추천 기능?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보통 커뮤니티가 그래요. 업보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전에 비키니를 많이 봤을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비키니 정도야. 제기할 수 있다. 네, 예. 그렇죠. 네. 뭐 아니, 국회에서 비키니 보는 게 잘못이지 뭐 사적으로 비키니 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예.
그런가 하면 아 연애했고 홈페이지는 더 큰 강릉, 더 큰 일꾼,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우뚝 서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큰 인물론이죠. 네. 3선쯤 하면 이제 그걸 기치로 이제 키워달라 이런 메시지 전달하고 있고요. 재선 의원이고 좀 여유만땅이라 그런지 여기가 새누리당 치고 유일하게 지금 후보가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약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기존 사업의 연장 진행 그리고 살맛 나는 강릉, 뭐 명품 도시 구호가 전부입니다. 네. 네. 아, 저 권성동 후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한미 FTA 찬성했고 셧다운제 찬성했습니다. 아, 네. 어, 굳이 그거를 제가 뒤끝이 좀 있어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노동녹색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승질을 좀 부렸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해에도 김경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오는데 구분하십시오. 46세 남자 정당인. 현재 강릉의 지역위원장. 전과 없고요. 강릉고 공군사관학교를 중퇴했고 관동대 환경공학과 나왔고 강릉원주대 행정학 석사 2학기째 현재 단수공천 확정돼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기록을 자랑하는데 아까보다 조금 늦습니다. 3시간 40분대가 자기 기록이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동네 사진들과 인사 다니는 사진들을 쭉 봤고요. 강릉 고성간 동해선 철도 건설 얘기 정도도 제가 봤고 아직 다른 할 말이 없구나 하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원래 예비후보 때 아까 유면성 PD도 한 얘기지만 예비후보 때는 인사만 하고 공약 얘기 안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당보고 찍어달라는 태도라면 네네. 공천 뭐 하러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예, 아 더불어 UMC PD 허탈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노동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노동당. 노동당 최정문 후보 44세 남자 노동 아 직업이 노동자예요. 네.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네. 여실히 반영하는 그런 직업이죠. 사실 원래 다 노동자여야 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강원도 강릉시 연당길이 주소고 강릉고등학교, 강릉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토백이죠. 네. 네. 민주노총 강릉 중소영세비 정규직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을 역임했고요. 민주노총 강릉지역 지부 사무차장 노동당 강원도당 대변인 세월호 참사 강릉시민 대책위 대책위입니다. 네. 전과 이범으로 201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구형됐고요.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네, 집시법 100만 원이면 센 거 아닌데 그렇죠. 음주운전 200이면 200이면 세네요. 네. 조금 신나셨다. 네. 알콜농도 한 1.4 정도. 아, 제가 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내 말 취소, 내 말 취소. 네. 혈중 알콜농도가 0.1%를 기준으로 0.1% 이하면은 술 취한 상태. 그리고 0.1% 이상이면 만취한 상태고로 네. 해서 가지고 야 1.4%면 몸이 술로 이루어지는 거의 0. 아, 잘못 얘기했네. 예, 0.1% 네. 이하면은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고 0.1% 이상이 되면은 면허 취소가 되고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그 할실이고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1599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음주하시지 마시라고요. 좋은, 좋은 준비다. 열심히 한다. 광고주도 행복하고. 네. 네. 지난 1월 19일 날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네. 한국 사회의 보수양당 정치 구조를 바꾸고 노동자와 서민 모든 을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밝혔고 공군 비행장의 이전,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시내 시민복지 감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조례, 건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공공의료의 강화 확대, 어민의 삶을 위한 대책, 강릉 해병 군부대 철책의 단계적 축소, 강릉 옛 도심의 생태계 주거 공간 필요, 청년수당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노동당 강원도당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좀 신성하고 나왔어야 했다 싶은 얘기가 그거죠. 지금 올림픽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구심, 네. 합리적인 의심. 네, 예, 예, 예. 네이버 카페 민주노총 강원 지역 본부 강릉 지역 지부 카페 naver.com/gnunion 슬러시는 네. 저기 먹는 거고요. 아, 얼음, 죄송합니다. 얼음 보수. 네, 네, 네. 얼음 보수. 네. 거기서 열심히 성. 보수행. 네. 북한 사람이에요? 네. 보수. 네. 평소에 성공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카페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시거든요. 아, 민노총 카페? 네, 네. 근데 게시글 조회수가 전부 1위에요. 그게 전부 다 제가 본 거예요.
네. 강릉시 유권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이버 카페는 그 어뷰징 안 돼요? 자기가 써놓은 거 자기가 보면 조회수 안 올라가나?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고 나왔을 때가 조회수가 1위였어요. 그냥 바삐 글을 올리고 어디 딴 데 나가셨나 보죠. 어우, 너무 싫어. 네. 말 나온 김에 1599, 1599의 광고를 듣고, 나머지 4개의 지역구를 돌아보도록 하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약자가 힘을 낼 수 있게, 동물이 학대받지 않게.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건축물의 개발을 멈추고 방사능식품을 추방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 특권층이 아닌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녹색당이 하려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당명도 안 바꾸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녹색당. 녹색당이 지금 당원을 모집합니다. 02-737-1711 join.kgreens.org에서 고민을 나누세요.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우리 그럼 지금 2시간 한 40분 됐어요 벌써. 확실히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짧게 줄이긴 줄이가 줄어야 될 것 같아. 길죠. 근데 또 개드립 있다고 재밌어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되게 뻔한 소리들은 빼야 되나까 봐. 뻔한 소리는 뻔한 공약이 있습니다 정도를 알려주면 되는 거지. 아, 근데 그거 아니면 공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뻔한 공약 빼고 없습니다 정도지. 그럼 다 다지수가 지금? 되는데. 예. 방송을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자, 동해시 삼척시 지역구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민주당 류당은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고요. 14대 때 통일국민당 돌풍을 제외하면 언제나 민정당 류당 혹은 거기서 빠져나온 후보에게 배지를 달아준 동해시 삼척시 지역구입니다. 4선을 연이어서 18년간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했고 성추행으로 매우 유명한 최연희 의원을 4번 당선시켜준 곳이죠. 디펜딩 챔피언 이이재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들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박성덕 남자 61세 변호사고요.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변호사고요. 현재는 전과 없습니다. 판사 출신이네요. 판사 37년차. 어이구. 예. 이후 이 일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무료변론 같은 거 많이 하고 법률상담하면서 좀 지역 명망가 분위기입니다. 오. 19대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으나 현역인 이재 의원에게 밀려서 이제 후보로도 뽑히지 못했고요. 공식 사이트는 주소가 있는데 작동 불능. 이거 예, 아마 그 계정과 관련된 뭐 연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워닝 좀 월정 계약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예. 트위터는 2012년에서 멈췄습니다. 네. 뭐 공약은 뭐 비슷비슷한 개발 공약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인억 63세 정당인. 정인억. 예. 정인억. 예.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벤터빌트 대학교 경제학 석사. LH 부사장. 여의도 연구소 정책 자문위원.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 19대 때 예비 후보 출마했다 물먹었고 18대 때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주물럭 최현희 의원에게 패배해서 그렇죠. 기회를 한번 대차게 잃었죠. 네. 국제경제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미는 경력이에요. 통상교섭본부 정보통신부분 자문위원, 즉 IT 전문가죠.
근데 이 때문에 2012년에 이제 LH 부사장으로 내려가면서 정권 말기 낙하산이다. IT 전문가가 왜 LH에 가냐. 근데 LH가 한참 이제 부실 논란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까이게 됐었죠. 블로그의 카피는 정인업과 함께하는 희망경제예요. 뭐 공약은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다 보면은 예. 북방경제권 공약이 되게 많아요. 새누리당 후보들이. 근데 이건 좀 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바꾸셔야 이게 가능해지는 공약인데. 일단 강원도 북부 계속 던지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예. 좀 난감하죠 지금. 그렇죠. 예. 좀 크게 또 싸우지도 않잖아요. 근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재 57세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명지대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전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전과 없고 육군상병 만기제됩니다. 전지중 광해관리공단은 이제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요인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복원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인데요. 아, 아 예. 강원랜드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뭐 아, 이제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자기 일과 상관 있는 일은 별로 안 하는 동네 곳입니다. 네. 참고로 이 동네 터줏대감인 16년 장기 집권의 주물럭 최연희를 이긴 신예 루키. 그러네요. 예. 네.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1%, 상임위 출석률 93%. 출석률 하나는 탑랭크입니다. 강원도 네. 국회의원들이 전수적으로 예. 그러네요, 진짜. 성실하세요. 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운영위원이고요. 남경필 구상찬 이회훈 의원과 함께 내부에서도 꽤 급진개혁파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수지들은 초기에 좀 타겟팅을 했었어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누리야? 뭐 이러면서. 법안 대표 발의는 44건이지만 통과는 5건, 타율은 1할 1푼입니다. 눈에 띄는 통과 법안 중에 하나는 개발 제한 구역 내 전통 사찰 및 문화재의 개보수를 용이하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 네. 뭐 쉽게 말해가지고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전통 사찰이라 하더라도 개보수가 쉽지 않았대요. 네. 이걸 좀 쉽게 만들어주는. 아,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해양 경찰이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즉시 피난을 해서 안 하면 그냥 마는 거였는데 네. 강력하게 좀 이제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선박 강제 피항 조치권을 부여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생에 직결되는 법이라기보다는.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냥 당시에 딱 이슈가 되는 부조리를 그러네요. 뒤져가지고서 입법하는 식으로 이제 입법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퀵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를 주장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뭐죠?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이건 자기 지역구라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삼척 의원이잖아요. 삼척 원전 주민 투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한 일도 있었어요. 이제 우수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요새는 여기저기 남발을 해가지고서 이를테면 매일경제신문에서 우수국회의원이라고 선정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렇게 이제 딱 예상을 해도 되는데 좀 공신력이 있는 국회 사무처 선정 입법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을 했고요. 앞서 말했듯이 경기경찰청장 출신 이철규 의원과 난타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공심에서도 이 양권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구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무속인들의 합동 구금 발표 외에 장소 제공자로 알려지면서 무속인 예 국회 구판 벌였다고 아 최근에 뭐 최근에 아,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있었잖아요 장소 제공자예요 예. 아 장소 제공자 예. 그러니까 그 장소 국회, 국회 장소를 쓰려면은 아, 국회 장소를 쓰려면은 주최 어디 어디 의원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한국 교회 연합에 의해서 대차게 까였고 낙선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아 이게 교회에 털리는구나. 예 그렇죠. 본인 학술 발표 성격인 줄 알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블로그 카피는 이제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가 어이가 아니라 그렇죠. 예, 아이입니다. 네. 공약은 뭐 다 비슷비슷한 북쪽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탄 산업을 유지하겠다. 또 지역 공약이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남부 발전 3, 4호기의 적극적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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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이 이제 의원은 녹음 직후 공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무소속 원전 반대 시장이 있는 삼척시 동해시 지역구. 예. 아, 이번 총선은 1대1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응천 59세 남자 치과의사. 조선대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치의학 박사. 해군 중위 전역했고 전과 없고요. 역시 단수 후보로 공천 확정됐습니다. 후보 증명사진도 흰 가운을 입고 찍으셨습니다. 19대 때도 동해 삼척시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소속이 다릅니다. 통진당에서 더민주로 건너온 이동 경로가 특이한 후보입니다.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크게 들리는 이야기는 단 하나. 삼척시 핵발전소 반대입니다. 동해상첩의 그림을 좀 봅시다. 19대 때 야권연대가 이루어졌고 통진당이 야권통합 후보로 나서게 된 곳이 동해상척이었습니다. 정확히 통합이라는 표현을 꺼리기도 했지만 당시에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천 박탈이 됐고 대타가 안 나왔거든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핵발전소 반대 후보 한 사람을 옹립하자였겠죠. 아마 그때 성주행 최은희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강원도에 진보 의원 잘하면 한 명 나오겠다 하는 희망이 막 나오다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이화영 후보가 안 그래도 금품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박탈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튀나옵니다. 당시에 박은천 후보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후보 및 성추행 전력이 있는 무소속 후보들과는 단일화 못한다. 그냥 가겠다. 그래서 완주 그대로 합니다. 네. 4파전이 되는 바람에 박은천 당시 통진당 후보는 4위를 냈고 4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더민주당의 후보로 돌아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새누리당과 1대1 구도. 이변이 있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 불복한 후보와 3파전 정도 치르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태백행성 영월평창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21세기 초에 태백 명월평창 정선 혹은 강원도는 이광재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구도상. 저희들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 방송을 할 때는 지방의 이슈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지방 이슈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제 중앙 정치인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그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 15대 이후에 유일한 재선 의원 이광재가 강원도지사로 간 뒤에 그의 후광으로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 사람이 배우 최종원 씨입니다. 횡성군의 경우 홍천군과 선거구가 합해진 것이 15대 때부터 19대 때까지입니다. 그간 민주당류 두 번, 민정강류 두 번, 전체적으로 이 지역구는 다른 곳에 비해 호각세입니다. 지역 발전에 민주정권이 이바지했다고 보는 여론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과거지사입니다. 새누리당 예선만 치열합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디펜딩 챔피언. 예, 염동열. 네. 평창 출신이고요. 55세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관동대 경영학과, 관동대 석사, 국민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전과 없음. 군대는 공군 일병 소집 해제, 육방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요? 네. 본회의 초청률은 91%, 상임위 초청률은 86%로 우수한 편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는 34건 중 이중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만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평창이 지역구니까 평창 관련 법안에 신경 쓴 건 당연한데 그 외에 법안 통과 영인이 김진선이 왜 굳이 여기까지 노구를 이끌고 왔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만한 상대다. 네. 시민단체로부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앞장선 의원 중 하나로 뽑히면서 낙천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아주 많이 시끄러운 편인데 그 본인의 강원랜드 부당 채용 요구설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맞습니다. 강원랜드 부당 채용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 것까지 지금 온 나라에 다 퍼져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 강원도에 9명이고 다 새누리당이에요. 그중에 한 명은 있다는 얘기고 정선 지역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 쪽팔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윤현욱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랜드 디스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염동열에 대한 디스죠. 쉽게 말해서. 아, 네. 자, 2012년에 문대성과 함께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문도리코와 염료라는 조롱을 먹기도 했습니다. 저 복사기가 돌아온 염료도 있어야죠. 네. 네. 아, 그 염동열 더 토너군요. 네, 그렇죠. 네. 결국 2012년 9월 국민대는 염동열의 논문 일부가 표절이라고 발표했는데 영구부정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간의 쉴드를 치면서 좀 그래도 문도리코에 비해서는 죄질이 나은 편입니다. 염려. 네. 예. 2012년에는 강원랜드에 150억 기부 강요로 또 파문이 있었고요. 네. 2013년에는 국회 윤리위 새누리당 간사여서 이석기 제명안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역시 염동열의 역대급 병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그렇죠. 교학사, 예, 교학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국정화로 돌아가자며 주창을 합니다. 그자 이때 손석희 앵커가 선진국 가운데 국정교과서 하자는 데가 있냐고 묻자 네.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특히 북한은 국정교과서 채택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 실검에 오르시는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예. 뭐 가끔 의외의 모습이 사람은 있죠.
2014년에는 삼성의 음원 서비스인 밀크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청원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 홈페이지가 정치인 홈페이지 치고는 특히 강원도의 의원들은 정말 성이 없거든요. 이분은 플래시 범벅이에요. 이게 사양 낮은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팬이 돌아갑니다. 꽤 아주 아, 플래시가 범벅이라고요. 플래시 범벅이라 정말 팬이 돌아갑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맥북 프로 2015 15인치 쓰거든요. 쿼드 코어인데 맥이 또 플래시랑 안 쳐서 그런가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팬이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CPU 온도 92도를 찍더라고요. 오버클럭. 예. 와, 장난이다. 예. 그래서 오버클럭 테스터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여간 되게 인터랙티브한 느낌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윈도우로 들어가봤는데 윈도우는 뭐 그렇게 과열하지 않더라고요. 애플을 디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홈페이지가 화려하다. 예. 카피는 기획창의 열정,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뭐 폐광지 자녀 채용 확대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올림픽 배우 도시 건설에 횡성을 포함시켰다 정도 뭐 흔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유 힘들어. 네. 이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강원도의 민심을 19대 총선 때 맛보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은 인재들이 몰려왔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이곳은 안 가려고 하는 기피 대상 같은 느낌. 으로 여겨지는 지역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백행성 영월평창 정선입니다. 후보 보시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승호 46세 남자 기업인 경기도 포천생입니다. 정선 봉양초 정선중 태백 황지고를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듬해 3년 됐습니다. 경북대 전자계산과를 나왔고요. 한국도시발전연구소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지난 지선 때는 경기도 포천 2선거구로 출마했다가 이번에 강원도로 옮겼고요. 공천 확정됐고 특별한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끝났어요 벌써? 없어 이렇게. 어이씨 뭐야 이게. 힘들어. 아니 서울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천한다고 막 일하는 사람 다 자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쵸. 여기는 후보가 안 나오나 봐요. 범지라 그러죠. 뭐. 뭐, 지방은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진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속초고성 양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은 한 일은 없고 여기저기 잘 날아다닌 철새 송훈석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신한국당으로 15대 당선, 16대 때 여당으로 옮겨 새천년민주당에서 당선. 아, 그 오빠. 예. 17대 때 탄핵 역풍으로 낙선, 18대 때 한나라당 공천 신청 후에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 19대 때 민주통합당으로 나와 당선.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요. 본 PD의 견해는 알아서 해봐라. 새누리당 예, 이양수 48세 정당인입니다. 고려대 불문과 졸업,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이거 뭐 흔한 거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정권 2004년 음주운전 250만원. 이게 좀 2004년 기록이라서 셉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예. 네. 대중들에게는 MBN과 YTN, 채널A에 나오는 정치평론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채널 종편에서 네. 배출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네. 특히 채널A에 나오는 청와대 25시 고정 출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상황을 잘 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나름 친박으로 분류되고요.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인 이계진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홍문종 의원의 특보 출신이기도 합니다. 정치 평론을 종편에서 하면은 이게 엄청난 막말 드립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 점에 비해서는 큰 구설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로 무생무취하신 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나와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 연관 검색어에도 대부분 이런 분들은 연관 검색을 하면은 암흑의 막말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 연관 검색어도 안 떠요. 최연이 보세요. 최연까지 치면 희성추행 이러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정말 자료가 없는 분 중에 하나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 그러네요. 예.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구상무역 등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교두모 삼아 대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역시 뭐 이게 대통령께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으로 꼽았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이쪽 이제 그
저희 당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싫어하는 대표적인 네. 후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이 군단이 지역구 후보들의 빼놓을 수 없는 예 전가의 보도죠. 케이블카. 그렇죠. 무소속. 무소속 송은석 64세 남자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고성 출신이고요. 근데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를 나왔네요. 얼마 못 사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아, 검사네요. 네. 경주, 춘천, 서울 남부, 부산, 춘천, 수원, 의정부. 네. 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네. 어,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검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나요? 군인 같은 거죠. 돕니다. 많이 돕니다. 중앙으로서의 라인은 없다고 봐야. 그쪽도 서울에 없었습니다. 네네. 네, 뭐 공안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쭉 붙어 있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지만. 네네. 웬만하면 돌죠. 네. 네. 원래 수원에 있다가 이제 공안으로 공을 세우면 서울로 넘어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원에 공안 사건이 많습니다. 네. 충청지방검찰청에서는 속초지청장까지 역임하셨네요. 네. 그리고 15대, 16대, 18대 국회의원 역임했습니다. 네. 15, 16, 18대 당선되고 17, 19대 낙선했는데. 네. 그때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에게 이전 전패당했습니다. 네. 아, 과연 이번에 정문원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아, 네, 그렇죠. 세 번째 네. 리턴 매치. 아, 이번에 지면은 이제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이세돌이에요? 예. 아, 힘듭니다. 예. 이번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15대 당선 때 신한국당 소속으로 그렇게 입문을 했고요. 활동 당시 15대에 254개. 16대에 274개, 18대에 508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 발의는 아니겠죠? 예, 대표 예. 발의는 아니고요. 네.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어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죠. 아, 네. 굵은 것만 말한다. 네, 네. 갯벌 민영화. 예? 무서운 아저씨네. 예, 갯벌 민영화요. 갯벌 민영화. 근데 조금 오호. 좀 이상한 게 동해에 계신 분이 갯벌은 남해랑 서해만인데 왜? 갯벌 민영화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지. 혹시 뭐 낙지나 이런 걸 싫어하는 식성 네. 아닐까요? 아니, 이런 거는 목포시 의원이 저쪽 설악산에 있는 그렇죠. 울산바위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랑 다를 바 없거든요. 저의 추측으로 이렇습니다. 이분이 네. 쭈꾸미나 낙지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저기 목포 인기 너무 흔하게 식재에 들어가니까 네네. 제가 괴로운 거죠. 민영화 하면은 낙지와 쭈꾸미값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하다. 개불은 잡은 사람이 임자지. 이런 네. 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찬성했었습니다. 이게 게임 셧다운제죠. 네. 그때 당시에 셧다운에 걸려가지고 꿈을 못 펼친 청소년들이 지금은 투표권을 가질 때가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 게이머들이 네 한번 그 감안을 해보시고요. 선거 활동을 페이스북으로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올리브색 아이더 패딩, 하루는 파란색 패딩, 등산할 때는 빨간색 윈드브레이커로 자신을 색깔로 규정하지 않겠다. 장비가 우선 좋으시네요. 예. 네, 네. 그건 뭐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공천 받아주는 당으로 가겠다는 소리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15년 12월 30일 날 더불어민주당 탈당해가지고 당분간 네. 무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지역 설명하실 때 그 철새 같은 그런 행보를 또 들으셨었고요. 지금 페이스북에 좀 YS가 돌아가신 이후로 YS에 대한 추도글이라든가 네. 그런 같이 했던 추억했던 그런 일화를 많이 올리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정치적 아버지가 또 YS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킹무성하고 정치적 형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그럼 NLL 폭로한 정문원과 네. 게임 셧다운제라신 그분과 대결을 했을 때 네. 청소년 유권자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판단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NLL을 폭로한 정문원을 찍으라는 아니에요. 그로써 그 이제 친노들의 이때는 투표 포기도 네. 선택이에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네. 네. 요 정도고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강원도에.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니까? 네. 아, 보시죠.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14대 총선까지 하면 강원도 돌풍 통일국민당에서 초선, 17대 때 열린우리당 탄돌로 재선이라는 특이한 경력에
조일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 홍천군, 횡성군으로 지역구가 잡힌 지난 20년 동안 유일한 재선 의원 황영철 의원은 지역구를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재선을 한 한기호 의원도 당연히 이곳에서 3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조일현 의원이라는 인물도 이곳을 지역구로 더민주당을 정당으로 잡았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인물이 3명이나 되는 전국 최대 면적의 지역구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중에 2명이 재선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서울의 10배 크기. 네. 참고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선거구는 동대문 을인데요. 네. 이 동대문 을에 비해서 1000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같은 지역구인 철원에서 인제까지 차로 3시간 걸립니다. 지금 왕복하면 6시간이 걸리죠. 이거는 뭐 거의 대통령 선거 나온 거랑 똑같은 수준의 강도의 선거구입니다. 걷거나 뛰어서 그렇죠. 그 정도로 가능하다. 네. 새누리당 한기호 63세 국회의원입니다. 6431기 동국대학교 안보행정학과 석사과정 5학기 수료. 이게 20대까지 왔는데 국회가 네. 요즘은 흔히 보기 힘든 64. 군인입니다. 그렇죠. 네. 전방이니까요. 네. 5군 단장이었고 6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한국 군사학회 이사장. 새누리당 최고위원이고 정과 없습니다. 본회의 추적률이 의외로 낮아요. 79%. 이건 아마 오지에 살다 보니 좀 이렇게 추적을 호출할 때마다 가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라고. 장군이 또 그때그때 안 나가서 또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기 그게 있는 거죠. 상임위 추적률이 86%. 법안 대표 발의는 총 35건 중 2건을 했습니다. 타율은 5푼 7리. 내수면, 예, 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안,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유실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위로금을 주고 의료 지원금 지급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은 예. 그런 것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랬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이외에도 군 가산,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군 가산점 부활을 내건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건 현재 계류 중입니다. 뭐 군 가산점 반대자들은 이 얘기하는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거는 핑계다라는 주옥 같은 말씀하셨죠. 자, 이분의 병크 중에 하나는 2012년 육사 발전기금 200억 달성 기념 행사에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고요. 네. 아 이거 이렇게 호칭한 이유는 이제 저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사적으로는 저희와 인척 관계이긴 하지만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생도들을 사열했어요, 전두환한테.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예, 사람들이 비웃었죠. 무슨 짓이냐고. 예, 그랬더니 이 분께서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서, 전두환이 받은 건 사열이 아니라 분열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복권된 사람이다. 이런 비판은 오버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으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열과 분열의 뭐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설이 예, 전두환 앞에 사열 종대 했더니, 예. 아니다, 오열 횡대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참. 그렇죠. 아. 그다음에 5.16 구국혁명론을 주창하시다 대차에 까였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입장을 바꿨는데 상당히 바꾼, 옛날 사람이네요. 바꾼 입장도 이렇습니다. 5.16은 현행 법상 쿠데타니까 쿠데타를 할 수 있으나 무슨 소리야? 역사적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론적으로 구국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아. 라는 말씀하셨고 이러자 이 불똥이 이회수한테 튀었습니다. 이회수 작가한테. 왜? 왜냐하면 바로 이 지난 총선 때 이회수 작가가 친구예요? 한기호 의원을 공개 지지했거든요. 아. 그래서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때 트위터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회수 계정에 막 이제. 당신이 좀 나서가지고 얘 좀 입 좀 막아라부터 시작해서 별나별 말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병크 중에 하나가 민주당 종북의원 30명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종북 판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와우. 1. 북한 핵 인정하는가. 2. 3대 세습에 대한 견해. 3.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가. 4.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에 대한 의견. 5.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대응이 맞냐 등의 질문으로 종북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천안함과 연평도 때 무대응을 한 것은 보수정부죠. 그렇죠. 네, 좀 재밌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참고로 이분 트위터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트잉녀예요. 거기 보기 드문 새누리당 트잉녀인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역사관이 논란이 일었죠. 그때 그 두 개의 법률 인혁당 사건으로요. 네네. 트위터에다가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라는 새작들이 있지만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은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허비하지 않는다. 역사를 쓰는 너희 사관놈들은 과거 발목잡기나 하는 새작 같은 놈들인데 우리같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김진태 정문원 의원과 함께 강원도의 삼성이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아, 공고하네요 진짜 강원도 네. 무섭네. 참고로 이분은 정권 수호 차원을 떠나서 그런 구설 일단 전방위적 구설을 좀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학교폭력은 학부모 책임이다. 뭐? 가정교육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등 특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지역 내 대규모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 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호연지기를 네. 호연지기를 보여주셨고요. 네, 이 외에도 아니다. 네. 그건 투애니원이 할 말이지.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심지어 이 외에도 NLL 논쟁 당시에 노무현은 잘못 뽑은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내부의 적이다. 임신 중에 숨진 여군이 있었는데 그 죽은 분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은 종북세력을 위한 것이다. 뭐 등등이 있었고요. 세월호 사건 때는 그 송영철 안행부 장관이 그 팽목항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다가 네. 걸려가지고 되게 네. 항의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드디어 북한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북괴의 지렁에 놀아나는 좌파단체나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처처럼 전개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논란 일자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비난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려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요즘 아예 그냥 북괴라고 부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분이 한국 청소년연맹 총재를 겸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람단이 네. 소나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황영철 또 국회의원입니다. 재선이고요. 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했고 강원도 공천을 통해서 일단 재선 의원 한 명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요. 강원도 의회 의원이고요. 전 새누리당 대변인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권한 대행 비서실장이었는데 이건 황우여 때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황우여 때. 네.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 선대위원이었고요. 전과 없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부터 착실하게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네. 참고로 네. 이 지역의 현역이 둘인 이유는 선거구가 합쳐버렸기 때문이죠. 네. 본회의 출석률은 87%, 상임위 출석률은 85%. 발의법안 45건 중 9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낮은 편이나 한기호 의원보다 훨씬 낫네요. 예. 네, 강원도 최고의 강타자 중에 2명 중에 한 분입니다. 이할이니까요. 네. 가뭄 시 하천 해물을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하천법 일부 개정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가뭄이 났잖아요. 네. 근데 급할 경우 이제 하천의 물을 취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차라 하더라도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뭄 시에는 이걸 좀 쉽게 하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안이죠, 이거는. 네네네. 그리고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네. 이것도 이제 좀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그래서 지금 주민번호 안 받잖아요. 회원 가입할 때. 네. 이것도 이분이 만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낸 게 인상적입니다. 아, 우리의 생활을 바꾼 법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기호 의원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게 한기호 의원은 되게 좀 정치적 성향이 정말 강하고요. 그냥 이분은, 메신저인데 한기호 의원은. 네. 이분은 어찌됐건 민생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세팅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게 비교하자면 높은 타율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캐릭터는 입법노동자네요. 네.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표결에서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누른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양반이군요. 예, 예.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대학생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천 못 받게 안 됐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휴일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재계가 경제 손실이라고 주장하자 재계의 일방적 주장이다. 원래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망했네 망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걱정이다. 네, 저희 당 같지 네. 않죠. 네. 누구예요? 2013년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한창 새누리당에서 까일 때인데 홀로 또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제 개정은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네. 개파도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다 세월호 참사 때는 박 대통령 유족을 만나야 한다라고 촉구하게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전방 지역 의원들이 가진 컨셉들과 달리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전방지대 의원이라기보다는 내가 농촌의 의원이라는 정체성이 되게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천법도 그렇고 네네. 이게 결국 농업 관련 개정법 아니잖아요. 네. 급식법도 결국은 우리 농산물을 소비를 늘리자는 건데 네. 또 이제 자기 지역구인 농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블로그 캐치는 더 큰 정치를 도전,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라고 뭐 큰 공약은 냈는데 별거 없고요.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만들어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했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정발표회를 좀 더 공개된 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의 이름은 하이파이브 5대 비전입니다. 네. 아, 네. 황영철 후보는 이번에 테러방지법 발의한 24명 중에 한 명이시죠? 네. 또 그러기도 하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60세 남자, 홍천생,
노천초, 동아중, 춘천일고, 상지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정학 석사, 경기대 행정학 박사, 초중고 모두 전교 학생회장을 했다고 괄호 열고 써놨습니다.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육군 병장 만기, 14대 정주영 도리, 17대 탄도리, 타이밍의 귀재, 17대에는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과 없고요. 당선된 것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85년 12대 총선부터 근농당이라는 근로농민당? 이제는 찾아도 안 나오는 정당에서 출마해서 13대 공화당, 14대 통일국민당, 15, 16대 자민련, 17대 여로당, 18, 19대 통합민주통합당이죠. 18, 19대 합치면 통합민주통합당으로 나와서 2승 6패했습니다. 지역구 구획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언제나 홍천에서 출마한 것은 맞습니다. 여로당에서는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지냈고요. 14대에서는 원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60세지만요. 심지어 신민주공화당 홍천군 지구당 위원장, 통일국민당 강원도당 위원장, 자민련 강원도당 위원장, 여로당 농어촌 대책위원장. 원래 당적을 틀면 그전 기록을 지우는 게 일반적인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솔직 담백하게 다 써놨습니다. 재래시장과 5.1장의 터를 하나로 합해서 상권을 만들고 홍천 용문간 철도를 건설하고 6번 국도에 차선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2012년에 했고요. 중앙정치인인데 그나마 4년 전에 했던 지역 공약밖에 안 보이고요. 조희련 의원이 중앙미디어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2005년 WTO 쌀 관련 협상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스피커 역할을 극도로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네. 미국의 이익만 압도적으로 관철됐다고 비난을 많이 들었던 건이었는데 네. 이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극 막아서고 있는 민노당 의원들을 막아내는 소신 발언을 합니다. 나도 농민의 아들이지만 지금 유예 협상은 처리하고 10년의 준비 기간 동안 농업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이때 지역구인 홍천 경찰서 정보과에서 의원실에 전화가 옵니다. 봉변당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지역구 내려오지 말라고. 장모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기록이 써 있습니다. 농민들이 시위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실제로 홍천 지역구의 농민에는 조희련 의원을 제사 지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바뀌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향해서 FTA에 찬성한 정당에 소속한 나쁜 의원이라고 실제로 찬성표도 안 던졌는데 한동안 설전을 벌입니다. 뭐 그렇다고요 그냥. 네. 예. 그런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강원도 8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일단은 예, 거대 여당 환타께서 매우 삐지신 가운데 이렇게 후보가 많을 줄 몰랐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남 가서 편안히 쉬세요. 그때 저와 유면상 PD가 죽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그때 편안히 쉬시고 개드립을 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 전해드린 강원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부디 어제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지역구에서 보시고 경험하신 것들 혹은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실 것들 새로 알려주실 정보들을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 아저씨를 통해서 트위터에 공유해 주시고 페이스북 XSFM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XSFM25@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첫날에 이렇게 지쳐버리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거 비디오로 보면 정말 재밌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지금. 아, 네. 진짜 초죽음이네. 뭔가 분위기가 초상집이야. 예. 아, 살아남으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 유현상 PD와 김상조 기술행정관, 거대 여당 환타워, 더불어 UMC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내일 충청북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튀김 우동 먹어야지. 내 과자고. XSFM입니다. I D W K